이거는 니게고요. 이거는 테이디노예요. 안녕 나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궁금해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예요 그거? 오른쪽? 뭐요? 걔 뭐예요? 테이디노고요. 네. 이거는 니게로. 짠. 아, 나이 혼자서 레이저 슬라임 가지고 놀기. 사실 엄마는 둘러보는 중.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옷은 그냥 SPE 브랜드에서 사세요. 자라, H&M, 볼샤카, 프렌베어 뭐 대충 이 정도만 사도 세일 기간에는 거의 떨이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싸요. 그럼 다시 최연서 뷰티 유튜버 라인은 뭐 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나이 얘기와 함께합니다. 네, 최연소 뷰티 유튜버 라인에 일단 얼굴에 무언가 톡톡 엄마 얼굴에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정말 네. 행복해 보이네요. 뭐가 나, 네 얼굴 이쁘네. 발라도 이쁜데 엄마 말이 맞아. 이뻐, 자, 일단 얼굴이 어때? 해서 귀엽습니다. 뭐? 컨텐츠 네. 찍을 거야. 컨텐츠 찍을 찍지 거라고. 마라. 최연소 뷰티 유튜버란 타이틀. 찍지 뭐? 마. 아, 이런 손바닥은 뭐니? 자, 일단 최연소 뷰티 유튜버란 타이틀을 너가 가져야 돼.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어린 아이의 얼굴에 이렇게 뭐 화장품 같은 거 바르는 게 약간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용 화장품은 어린이 그 피부에 맞게 사실 인체 무해한 성분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어린 아이의 얼굴에 성인용 화장품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피부 트러블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로서 아빠한테 할 말 없어? 한마디만 해봐. 없어. 없어? 다 끝났어. 끝. 매니큐어만 하면 돼. 매니큐어. 짜잔. 다음 순서는요.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습니다. 딱 보는 것도 잘 알겠지만 예쁜 핑크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아, 손가락 너무 예쁘다.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 제 딸이라서 그런지. 일단 아이의 색깔, 핑크 색깔 너무 예쁩니다. 자, 완성된 모습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짜잔. I don't wanna be the best. 최연소 뷰티 유튜버 김라이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자, 지금 딱 봤을 때는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립스틱인 것 같은데. 이거 니콜로스 아니야? 응. 니콜로스는 그거야. 엄마도 조금 나오게 찍어. 안녕하세요, 나이예요. 오늘 최연사 듣기 유튜브 도전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